15분쯤 뒤에 아랍인이 오두막에서 나왔다. 나는 그가 차까지 걸어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카이로의 정비소에 전화를 했소. 그는 차창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말을 이었다. 펜벨트는 내일 우편 트럭으로 올 거요. 모든 게 잘 되었소. 당장 보내달라는 이야기도 해보았소. 불가능하다고 합디다. 얘기는 해본 거요? 그는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더니 다시 싱긋 웃었다. 역시 그 교활하고 무례한 웃음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리고 그가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우리한테 손님이 묵는 집이 있어. 거기 가면 아주 편하게 잘 수 있어. 집사람이 먹을 것도 만들어줄 거요. 하지만 돈은 내야 하오. 당신과 부인 말고 여기 또 누가 있어? 남자가 하나 더 있어. 그는 도로 건너 세 개의 오두막 쪽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고개를 돌리자 가운데 오두막 문간에 한 남자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땅딸막한 남자는 더러운 카키색 슬랙스와 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문간의 그늘에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두 팔은 양옆으로 늘어져 있었다. 남자는 나를 보고 있었다. 저 사람이 누구요? 살래. 뭘 하는데? 일을 돕고 있어. 나는 차에서 자겠어. 당신 부인이 음식을 준비할 필요도 없어. 나한테 먹을 게 있으니까. 아랍인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몸을 돌려 전화기 있는 오두막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차에 그대로 있었다. 달려 어쩐단 말인가. 시간은 2시 30분을 넘었다. 앞으로 서너 시간 뒤면 조금씩 시원해지기 시작할 터였다. 그때 산책을 나가던지 전가를 잡던지 해야지. 나는 책이 든 상자를 보관하는 뒷자리로 가서 보지도 않고 아무 것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뽑아들었다. 이 상자에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 30-40권가량 들어있었다. 모두 100번이라도 다시 읽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읽을 때마다 더 좋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것을 뽑아드느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쨌든 내가 뽑은 책은 셀본의 자연사였다. 나는 아무 페이지나 펼쳤다. 이 마을에는 20여 년 전에 백치 소년이 살았다. 내 기억에 그 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벌을 유난히 좋아했다. 벌은 소년의 음식이었고 즐거움이었고 유일하게 애착을 가지는 대상이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경우가 많듯이 이 소년도 이 한 가지 일에 자신의 얼마 안 되는 능력을 모두 쏟아부었다. 소년은 겨울이면 아버지의 집 난로가에서 졸면서 시간을 보냈다. 일종의 동면 상태로 난로가를 거의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름이면 소년은 바짝 긴장하여 들판으로 해가 비추는 강둑으로 사냥감을 찾으러 나갔다. 꿀벌, 땅벌, 말벌은 발견된 즉시 그의 먹이가 되었다. 그는 벌의 침을 무서워하지 않아 맨손으로 벌을 잡곤 했다. 소년은 즉시 벌의 무기를 무장해제하고 꿀주머니를 찾아 벌의 몸을 빨았다. 가끔 소년은 가슴에, 즉 셔츠와 피부 사이에 이렇게 잡은 포로를 수도 없이 집어넣곤 했다. 때로는 병에 담기도 했다. 소년은 메롭스 아피아스터, 즉 딱새와 다름없었으며 양봉업자에게 매우 해로운 존재였다. 소년은 양봉업자의 밭으로 들어가
손가락으로 벌집을 두드려서 벌이 나오면 손으로 잡곤 했다. 소녀는 꿀을 정말 좋아하여 꿀을 찾아 벌집을 뒤집기도 했다. 메태글린을 만드는 곳에서는 통이나 그릇 주변에서 얼쩡거리다가 벌술을 한 모금만 달라고 애걸하곤 했다. 소녀는 뛰어다니면서 코스를 냈는데 그 소리는 벌이 붕붕대는 소리와 비슷했다. 나는 책에서 눈을 떼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도로 건너편에서 꼼짝도 하지 않던 남자는 사라졌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괴괴한 정적뿐이었다. 고요, 완전한 고요와 황량한 공간이 묵직하게 나를 짓누르는 느낌이었다. 나는 감시당하고 있었다. 저쪽에서는 나의 모든 동작,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거나 담배를 한번 빠는 것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을 터였다. 나는 폭력을 혐오했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다니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아쉬웠다. 엔진이 과열될 때 과열되더라도 시동을 켜고 차를 달려볼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다. 그러나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이 더위 속에서 팬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얼마 갈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한 2km, 기껏해야 3km.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냥 여기 죽치고 앉아 책이나 읽어야 해. 한 시간쯤 지났을까? 멀리서 작고 검은 점 하나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예루살렘 방향에서 오고 있었다. 나는 점에서 눈을 떼지 않고 책을 옆으로 치웠다. 점이 점점 커졌다.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놀라운 속도였다. 나는 라곤다에서 내려 얼른 도로가로 나섰다. 차를 멈추라고 신호를 보낼 생각이었다. 점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다가 500m쯤 남겨놓은 차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순간 나는 그 차의 라디에이터 생김새를 알아보았다. 롤스로이스였다. 나는 팔을 치켜든 채 그대로 서 있었다. 커다란 녹색 차에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도로를 벗어나더니 내 라곤다 옆에 차를 세웠다. 갑자기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다. 그 자동차가 포드나 모리스였더라도 반갑기는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마음이 들뜨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차가 롤스라는 사실은 이 점에서는 벤틀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이소타나 다른 라곤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보장해주는 증표나 마찬가지였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최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 사이에는 강력한 형제애가 존재한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존중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부는 부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사실 큰 부자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다른 큰 부자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어디를 가나 자연스럽게 서로를 찾는다. 그들 사이에는 서로를 인식하는 많은 종류의 신호가 있다. 여자의 경우에는 육중한 보석을 몸에 걸치는 게 아마 가장 흔한 신호일 것이다. 그러나 비싼 자동차도 매우 선호하는 신호이며 이것은 남녀 모두가 애용한다. 비싼 자동차는 움직이는 플래카드이며 부의 공적인 과시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연합이라는 특별한 비공식 모임에 들어가는 회원증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물론 나는 오랜 기간 회원이었으며 이 사실을 기쁘게 생각한다. 해서 지금처럼 다른 회원을 만나면 즉시 친밀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저절로 존중하게 된다.
우리는 똑같은 언어로 말한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다. 따라서 내가 마음이 들뜬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롤스의 운전사는 차에서 내리더니 나를 향해 다가왔다. 올리브색 피부에 머리와 눈이 검은 자그마한 남자였다. 흠 하나 없는 하얀 아마포 양복 차림이었다. 시리아인 것 같군. 나는 생각했다. 그리스인일지도 몰라. 어쨌든 한낮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아주 시원해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문제라도? 나는 그에게 인사를 하고 주유소에서 일어난 일을 조금씩 조금씩 하나도 남김없이 이야기해 주었다. 이런 이런 정말 괴롭겠습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말을 이어갔다. 정말 운이 나쁘시군요. 이런 좋지 않은 곳에서 오두가도 못하게 되다니. 정말 그렇습니다. 새 펜벨트를 분명히 주문하셨다고요? 네, 이곳 주인 말을 믿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아라비는 롤스가 멈추기도 전에 오두막에서 나와 이제 우리와 함께 서 있었다. 롤스를 몰던 사람은 아라빈에게 빠른 아랍어로 그가 나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아주 잘 아는 사이 같았다. 아라빈은 새로운 사람에게 경외심을 품고 있는 게 분명했다. 실제로 땅을 설설 기다시피 했다. 그럼 된 것 같군. 새로운 사람은 마침내 그렇게 말하더니 나를 향해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 여기서 움직일 수 없다는 건 분명하군요. 어디로 가시는 길이었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밤을 보낸다는 건 별로 즐겁지 않은 일이지요. 나 같아도 그럴 겁니다. 아주 불편하겠지요. 그는 나를 보고 유난히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음을 지었다. 이어 그는 담뱃갑을 꺼내더니 담배 한 대를 권했다. 담뱃갑은 금이었다. 바깥 면에는 구석에서 구석까지 녹색 옥 상감으로 가는 대각선이 그어져 있었다. 아름다운 물건이었다. 나는 담배를 받아들었다. 그는 내 담배에 불을 붙여주고 자기 담배에도 불을 붙였다. 그는 담배를 깊이 빨더니 고개를 뒤로 젖히고 태양을 향해 연기를 내뿜었다. 그가 말했다. 여기 더 있다간 둘 다 일사병에 걸리겠군요. 내가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처음 보는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한다고 주제넘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천만의 말씀을. 선생은 여기 계시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보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만. 역시 롤스로이스가 라곤다를 향해 웃음을 짓고 있었다. 포드나 모리스 같았으면 절대 이런 웃음을 보여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스마일리아에서 말씀입니까? 내가 물었다. 아니, 아닙니다.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었다. 우리 집은 저기 모퉁이만 돌면 나옵니다. 바로 저기지요. 그는 자기가 왔던 방향을 손으로 가리켰다. 하지만 이스마일리아로 가는 길 아니었습니까? 나 때문에 계획을 바꾸시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스마일리아에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편물을 가지러 온 거지요. 놀라실지 모르지만 우리 집은 여기서 아주 가깝습니다. 저기 저 산 보이죠? 저게 마그하랍니다. 우리 집은 바로 그 뒤입니다. 나는 산을 보았다. 북쪽으로 20km 정도 거리였다. 노란 바위산으로 높이는 600m쯤 되어 보였다. 정말로 이런 황무지 한가운데
집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내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가 웃음을 지었다. 물론 믿지요. 나는 이제 어떤 일에도 놀라지를 않으니까요. 다만 나는 마주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말을 이었다. 다만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낯선 사람이 나를 형제처럼 대해줄 때는 예외죠. 선생 제안에 무척 감동했습니다. 아유, 말도 안 됩니다. 내 동기는 전적으로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교양 있는 벗을 만나기가 힘들지요. 저녁 식사를 손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만 해도 몹시 흥분이 되는군요. 소개가 늦었습니다. 나는 압둘 아지즈라고 합니다. 그는 빠르게 살짝 고개를 숙였다. 오스왈드 코렐리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했다.